이탈리아의 토마토와 한국의 고추장을 접목해 만든 토마토 양념장이 제육삼밥을 만드는 맛의 핵심. 완성된 양념장은 24시간 숙성해 깊은 맛을 더한다고. 고기는 허브에 12시간 재워 비린 맛을 잡아주고. 담백한 고기와 새콤달콤 매콤 토마토 양념장의 아름다운 만남. 이제 숯불에 지글지글 구워주면 양식과 한식 아우르는 새로운 맛 탄생. 이제 세트 요리의 마지막을 선보일 차례. 홍합과 바지락을 채소와 함께 큰 통에 담은 다음 뭔가를 넣어주는데, 이건 이제 잽소도 제가 있는 잘 알고 있는 화이트 와인이죠. 조개의 비린 맛을 잡아준다는 화이트 와인에 물을 넣은 다음 한 시간 정도 팔팔 끓여주면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시원한 국물의 자태. 귀리와 쌀에 조개 육수를 듬뿍 넣어 푹 끓여주다가 매생이를 넣어 다시 10분 정도 익혀주는데, 구운 전복까지 얹어주면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 전복 매생이 리조또. 샐러드와 스테이크, 리조또의 제육삼밥까지 정성과 개성이 넘치는 한상 차림. 삼밥 맛있겠다. 날마다 새롭게 즐겁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단골 그런 비결이겠죠. 아, 예, 짝짝 짝이 짝짝. 아! 이게 몸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그냥 어우 막 움직여 배배 꼬여요 막. 아, 꼬이는 게 분명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칼로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밸런스도 좋고, 그다음에 색깔 봤을 때도 컬러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토마토라든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여자들만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남자들도 좋아하시겠죠.